이번 시간은 155페이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권리 구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 이후 즉시 지역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그 고시한 날 지역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시행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구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구주 없을 때는 그냥 건너뛸 상황밖에 안 됩니다. 저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국토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의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며 입안권자 아닌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 시장 군수 제외한 나머지는 비행전청입니다. 저 비행전청은 저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공은 아무런 요건 없이 지정할 수 있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것은 천천히 하시면 되지만 비행전청 중에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누구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까? 얘가 입안권자면 얘는 결정권자. 그런데 저 인가 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로서 종합병원을 시립병원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저 시립병원 만들면서 우리 세종시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량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 종합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좀 부족한 전기 소유세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전 단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전기 소유세를 만들어라. 그걸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하게 되면 조건 부인가 가능하고 저 조건 붙이는 자가 민간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인 때는 뭐 내야 된다? 돈 내야 되죠. 그 돈을 뭐라 한다? 이행? 보증금이라 하고 저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입니다. 만약 30%였다면 삼행보증금입니다. 얼마? 이행보증금. 그래서 숫자 2의 행보증금입니다. 그래서 20%라는 말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관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3단계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용이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하면 내 땅을 수용하겠습니까? 남의 땅을 수용하겠습니까? 남의 땅. 그래서 저 민간은 이미 면적 3분의 2 이상은 소유한 상태이죠. 3분의 1만 남의 땅만 제가격 주는 겁니까? 반값입니까? 반값입니다. 그러면 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시골에 학교 없거나 또는 도로 좁은 동네가 있다고 하면 마을 유지들 불러다가 막걸리에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쭉 돌리면서 우리 동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하는 자가 학교 하나 멋진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항상 들은 것이 민족사관학교 이야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호남 쪽이라고 하면 상산고등학교라 해서 좀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있는데 그런 학교 지역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 청와대에다 민원 절차하면서 동의서 하나 쭉 작성합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제안하고자 하는데 면적? 기반설은 5분의 4. 기, 지,
산대 중에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그러면 술 한잔 거시다 보면 다들 사인하십니다. 도로 하나 만들자. 학교 만들자. 그게 내 땅 뺏어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입안 제한되고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 그 예정지에 필요한 땅을 일부 매입해 놓습니다. 그게 3분의 2고 토지 작업 들어가면서 한 평, 열 평 가진 분들을 남의 토지 소유자 부생 맞춰서 좀 확보해 놓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 지정 3분의 2 갖췄으니까 지정받는 것이고요. 동의받고 실시계 인가 고시되게 되면 그 다음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남의 땅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만드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 땅 뺏어가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걸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용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 수용과 관련된 대상에 있어서는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그리고 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얘는 3단계입니다. 2단계 마지막 단계가 실시계 고시. 그 실시계 고시한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하고 합격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절차가 됩니다. 다만 이런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특이한 것이 공동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공동구는 설치 비용을 원래는 시행자 부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관리도 시행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얘는 도시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관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점용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점용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 그걸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공동구는 설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전북대 있는 곳에는 공동구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다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면적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 공동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전기 수도시설은 들어가야 되죠. 폭파 위험이 있는 가스,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를 잡아주시는 것과 설치 대상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때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겁니다. 이걸 3시간 동안 하고 있었으니 저도 참 답답하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해왔는지 느끼실 겁니다. 아, 뻔히 하는 거를 아직도 10월 25일은 많이 시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아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많이 남은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20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나 종합병 만들겠다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받기 전에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그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함부로 건축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2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한 번 주지 않고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제한하게 되면 이것 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지만 기존에 집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집이 낡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건축물과 관련되어 하긴 우리가 아직 건축법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원래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건축법 들어가게 되면 그 건축법 정리하시면서 개축, 재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기 개축과 재축은 종종과 같은 범위 내 다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하고 나대지에 새로 건물 만들게 되면 신축행위며 2층짜리 건물을 5층짜리 건물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증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종종과 같은 범위 내 개축, 재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개축 재축하게 된다면 재축과 재축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 규모가 예전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토지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보상하게 되는데 예전과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상 금액은 같지 않겠습니까? 시행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곳에 가설 건축 물과 공장 물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쪽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결정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네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탈랑 두 가지만 공부하실 겁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여기 매수 청구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셨던 매도 매수가 아니라 그 본질은 제발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 이어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등의 신청입니다. 해제를 입안해달라 신청하는 것과 해제를 결정해달라 신청하는 것, 해제를 심사해달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3월, 2월, 얘를 한번 정리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실 것이 20년간 도시군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뭐한다? 효력 상실한다. 치료. 봤던 기억 있으십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걸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155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개설 부지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서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절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 그 도시군 계획서이 아닌 추천없습니다. 건축의 건축이나 공장을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부터 공장을 설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제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발 행위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2년 지날 때까지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2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내 시행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데 저 단계 집행계획이 아예 투입되지 않거나 2년 동안 아예 수립되지 않거나 그리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얘는 3년 뒤에나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서 3년 뒤에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시기가 확정된 것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 사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기존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기존 건물에 대한 무엇? 개축과 재축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해보시니
우선 3번을 먼저 보십니다. 건축물의 개축, 재축.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공 계획설부지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그거 고쳐 쓰는 개축, 재축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 추정없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추정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개축, 재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단결 집행 계획은 구속력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단결 집행 계획은 구속력 없습니다. 이 단결 집행 계획은 돈에 관한 문제로 그 돈은 진짜 돈이 지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리면 싹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뭔가 목적에서 잘 모아놨지만 그 돈을 여행 가기로 시험 끝나 여행 가기로 모아놨지만 그 돈을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아무리 예산 잘 확보했다 할지라도 천재 지변에 해당되는 뭐 지진 등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복구 비용으로 당장 써야 되지. 그걸 어떤 목적했던 예산으로 계속 확보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내 도시군 계획서 사업 하기로 결정했다지만 그 사업 시행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GTX라고 하는 우리와 관계없는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가 일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일산부터 서울 광화문 그리고 강남 그리고 과천 동탄까지 이어지게 되는 GTX-A 노선이 있습니다. 그 GTX-A 노선은 BC 노선과 달리 이번에 사업 시행한다더라고요. 근데 얘가 사실은 2004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이거든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 시행하고자 사실 동탄 신도시 입주하신 분들은 기반설 부담금을 내셨는데 그 쌓여있는 기반설 부담금만 8천억이라 합니다. 대신 저 GTX 만드는데 조 단위가 넘거든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들다 보니까 돈도 모아놓긴 모아놨지만 공사비용엔 태급시 부족하다 보니 2004년도에 공사 사업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이 GTX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근 3년 내 사업 시행하겠다지만 예산 조달이 좀 곤란하고 좀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미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이 단계 집행 계획은 딱히 구속력 없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이내 수립 파기한다 이 말 나왔지만 반드시 수립 안 하더라도 세종시장을 야단치거나 감옥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GTX 나왔는데 우리 이건 만들어지게 되면 역세권은 활성화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 되겠습니까? 활성화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소만 아니었다고 하면 저 GTX 예정되어 있는 동탄역이나 또는 과천역이나 수원역이나 그런 역세권 한번 가보시고 반경 1km 안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또는 재건축 이야기가 돌고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시거든요. 예, 돈을 벌려고 하면 나중에 발품 파셔가지고 개발 호재 나온 게 있으면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보시다 보면 가끔 겸업 제한이라고 하는 관리 규약이 정해져 있는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가 건물 잡아놓으시고 1층에 부동산 중개업 잡아놓으시고 다른 업종이 부동산 중개업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만 잘 관리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찾을 수 있으시고 그게 바탕이 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일도 한 번씩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 따시고 나서 개업하시기 전에 실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또는 다른 지역에 넘버 1의 넘버 1등에 해당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뭐 땅이든 재건축인 재개발이든 잘하신다는 곳을 꼭 몇 번 돌아다니면서 혼자 가시면
좀 그렇게 하니까 한 두 명, 세 명 가셔가지고 한번 쭉 내용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오신 분을 꼭 전화번호 남겨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그분들이 언제쯤 나한테 또 전화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시게 되면 내가 성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울에 유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지 못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한번 만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내가 실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계별 집행계 수립되지 않았을 때 2년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매수 청구 찾았습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양가 1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10년 동안에 놓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획인가 추천하시고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지목대 추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의무자 추천했습니다.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매수 청구권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하지 못하는 것, 농사 짓는 것은 가능하죠. 나무 심는 건 가능할 겁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뭐만? 건축물 건축과 공장 설치만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학교나 도로 시설이 결정되었는데 이 도로 용지로 결정된 땅이 만약 농경지라고 하면 이 농경지에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으로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유권 뺏기지 소유가 안 당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는 제한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규제가 못 되거든요. 내가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되는 예정제 지목 대인 토지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목 대인 토지에는 뭐 하는 곳이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원래 지목 대인 토지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간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권리 침해를 심하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소유자가 1970년대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 용지로 결정했는데 그 공원 용지로 결정되고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으니 이것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 않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수용한 것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는 이론을 들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떠도고치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판결 나왔던 게 2000년도였거든요. 그리고 저 2000년도요.
6월 달에 판결 나오면서 이에 따른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이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시켜줘라.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그 해제되는 해가 2020년 몇 월? 7월 달 내년 지난주에도 제가 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아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수용 유사 수용 당한과 비슷한 권리침해다.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 달에 강남 쪽에 공원 용지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 강남 쪽에 공원 용지가 1,000평, 2,000평짜리거든요. 지금 강남 쪽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평당 1억 이상 가거든요. 서울 안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1,000 미만짜리 땅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 안이라고 하면 무조건 평당 3,00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빌라 만드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저렴하게 빌라 만들어 공급했는데 토지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 빌라도 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나중에 부동산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시류만 귀에만 잘 잡으시면 한 3년이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그것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쉽겠습니까? 나중에 돈부는 공부가 쉽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쉬운 겁니다. 돈 버는 거는 나의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 있고 아마 그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민법하고 세법하고 공법이 될 겁니다. 돈 벌 때는 이게 꼭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공부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기회 찾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용유사 이론, 수용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이 매수 청구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결 내주게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과 유사한 권리 침해이니까 이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수용할 때 보상 또 줘라 그런 취지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머리 잘 쓰셨습니다. 두 번 보상하게 되면 각등의 예산 없어가지고 수용 못했는데 예산 없어서 도시군 개설 사업하지 못했는데 두 번 보상하다가는 대한민국 파산한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법률 제도로서 매수 청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권리침해 당하는 자만 나에게 매수 청구해라. 그러면 강남에 있는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부지는 지목 대이겠습니까? 대가 아니겠습니까? 대가 아닙니다.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수 청구 못하고요. 진짜 건물 건축하지 못해 권리침해는 당한 자만 매수 청구하라고 해놨거든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모든 도시군 개설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도시군 개설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광시군이 원칙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고 시행자가 정해졌다고 하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행자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시계획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가받은 이후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한 날부터 뭐가 가능하다?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시행자가 만약 실시계획까지 인가 받은 상태라면 실시계획까지 인가 받은 상태라면 이것 고시하고 언제든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 실시계획 인가 받게 된다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 재원 조달, 돈 마련도 확인돼야만 인가 받을 수 있거든요. 저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저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특방 직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 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자는 또는 특방 직원은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 최대 기간 정하게 되면 2년 6개월인데 저 실시계 인가받았다고 하면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든요. 저 실시계 인가 절차 거쳤다고 하면 매수 청구 한다 안 한다. 실시계 인가받았다고 하면 바로 수용당할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청구는 사달라 부탁하는 겁니까? 수용해달라 부탁하는 겁니까? 수용해달라 부탁하는 것이라면 저 2년 6개월 걸려 수용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실시계 인가받고 바로 사준다고 하는데 바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뭐 출치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다시 보십니다. 157페이지에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 매수 청구권자 세셨죠? 157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서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속에 실시 계획 인가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실시 계획 인가 추정하셨고 그러면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는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지만 사업은 안 했지만 실시 계획 인가는 통과된 상태라고 하면 실시 계획 인가가 통과된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청구 대상 2단이다. 만약 매수 청구하면 2년 6개월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토지를 강제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실시계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실시계 인가 받은 상태라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문장도 많이 활용해서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만약 실시계 인가 받은 상태라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 대상 토지 2단이다.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헷갈리십니까? 지금 3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놓으셔야만 5월달에 또 비슷한 거 하더라도 점점 넓혀나갈 수 있거든요. 예, 실시계 인가는 지금 힘드시면 일단은 건너뛰시고 10년과 지목대인 토지만 먼저 해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매수 의무자와 관련되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광시군이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토지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시행자 찾으셨죠. 그리고 2번은 설치 관리 의무자. 우리는 시행자만 반갑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특광시군에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KTX라고 하면 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철도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면 될 것이고 고속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도로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항만시설을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공항 만들어질 수 있죠. 그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항관리공단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만약 시행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매수 대상은 그냥 지나가시고 양걸 4번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의무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그래서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가로 해놓으시고 토지 소유자 주처 놓으시고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매수 청구 있었다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통지했다면 알렸다고 하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줄 밑입니다. 이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토지의 매수가격 동그라놓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공치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 공치법에 따른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방법입니다.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이 매수 청구 절차에 대해 저렇게 함께 보셨고 저 효과와 관련돼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했고 매수 해주겠다고 하면 땅 사준다는 이야기죠. 매수하게 되면 저 매수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민법에 의한 매도 매수입니까? 수용입니까? 수용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각종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공사 착수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고 소유권을 시행자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은 현금 주는 것입니까? 땅이나 아파트 주는 것입니까? 현금 주는 겁니다. 사업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주는 것입니까? 미리 주는 것입니까? 미리 주는 겁니다. 그걸 사전 현금 보상이 수용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매수하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은 공치법이 정한 금액 가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 공시법에서는 공시지가라는 게 그렇게 나와야 되죠. 세법에는 뭐 나옵니까? 세금 부과할 때 가격 금액이 그게 세법의 공시적인 가격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이 가격 나오게 되면 시가가 원칙입니다. 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공시지가를 말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포에 나오는 가격은 통상 뭐다?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그걸 감정평가액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방금 보셨습니다. 저 매수 청구하게 되었을 때 매수해주는 가격은 시장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공시법상의 가격이다. 공시법상의 가격이고 이 공시법상의 가격은 시가의 4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부족하다 판단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 한 2천만 원 주고 사서 재결 신청하게 되면 이걸 50%까지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려받겠다는 금액이 5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하면 혼자 변호사 가지고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하는 것은 내가 챙기는 것보다 변호사 비용 나갈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한 10명, 한 100명이 한 500만 원 더 받겠다고 20만 원 주고 변호사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주 사업 초기에 합의하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가이다, 공치법상의 가격이다. 공치법상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는 게 이 매수 청구는 시장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입니까? 수용하기 때문에 저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인 공치법 중요한 가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차시였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다음과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동원해 놓습니다.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가로 해 놓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 지주의 토지를 말합니다. 현재 살지 않는 분의 땅을 말합니다. 비업무용 토지 이 두 가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추정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2번 상환기간 및 이율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수 가격은 얼마? 시가이다 시가 아니다. 시가 아니다. 공시법상의 가격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하기로 해놓고 사전 현금 보상하기로 해놓고 예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과 관련된 대전제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대전제는 사전 현금 보상입니다. 그 대전제를 원칙을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매수 의무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인 우리 갑을 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토지 소유자 원하는 때만 보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원하는 때만, 우리 동의하는 때만 보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차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방금 추천한 게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이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돈 받는 게 좋다? 10년 뒤에 돈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 채권 발행하게 되었을 때 복리 이자로 준다고 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복리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안 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재정신 아닌 분들만 원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원해서 채권 발행한 경우 있다 없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는 분,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이런 토지라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초과하는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 비업무용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의 가치가 3천만 원 이내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숟가락 색깔로 불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20대 땅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일반적인 숟가락이 아니실 겁니다. 30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대신 이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아마 40대 중반 정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숟가락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이분이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지나야 되고 지목이 전답 가손일 때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고 지목 대인 땅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이제 연세가 50대이시고 이때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하게 됐을 때 최대 처리 기간은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2년 이내 매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60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부터 16년, 17년 전에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이 당시에 환갑잔치는 중요한 잔치였다? 생략했던, 건너뛰었던 잔치였다? 아, 15년 전, 16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잔치를 해주셨다 입니다. 아, 15년 전에는 수건 단어씩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 환갑잔치 치를 때 돈 필요하시죠? 그래서 얼마? 3천만 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3천만 원 지급하고 비업용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10년 지나게 되면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칠순 잔치하게 된다면, 칠순 잔치하게 된다면 그때 남아있는 돈 주게 되면 칠순 잔치 잘 하시겠죠. 그래서 상환 기간 몇 년으로? 왜 10년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힘든 거 알고 있긴 하는데 다시 잠깐만 보십니다. 158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금 매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때는 도시군 계획서를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소유자 원하는데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재주재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는 뭐 준다? 현금 지급하고 초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왜 상환기간 10년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은 국토교통부 상환은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차지였죠.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허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1.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 매수 결정 알림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한다고 해놓고 실제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허가받아 기역, 니언, 디귿, 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기역, 니언, 디귿 묶어놓습니다. 단독 대구로 3층 이하인 것. 3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단독택 추천했습니다. 1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공작물 찾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 효과 마지막 얘만 보고 거의 끝나시면 됩니다.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계속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거든요.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는 몇 층짜리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단독택.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이 처음이라고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이때 단독택은 광해 단독택을 말합니다. 현재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택,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우리 세종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건물, 우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내년, 내후년쯤에 세종시로 청와대로 옮길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그래서 만약 내년 선거에 여당이 좀 압승하지 못하고 의석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불안하다고 하면 아마 청와대를 옮길 분위기 같은데 청와대 옮기면 한 번 더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 찍어주실 건가요? 예, 그런 청와대가 옮겨가게 되면 그걸 뭘 한다? 공간. 그 네 가지가 광해 단독택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네 가지 광해 단독택 몇 층짜리 만들 수 있다? 3층 이하는. 그리고 3층 이하에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매수 거절당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4층짜리 만든다 못 받는다. 이게 항상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은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공동택입니다. 만약 시험에 3층 이하에 다세대주택을 매수 청구 거절당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만들 수 있다? 아무리 3층 이하랄지라도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만들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3층 이하의 단독택 만들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 지워버려서 그런데 우리 158페이지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한 장 넘기시면 157페이지입니다.
미세서 세 번째 줄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방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방 직원에게 알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거든요.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특광 직원에게 알려줘야만 특광 직원이 이곳에 3층 이하의 단독택 만들겠다. 3층 이하의 1종, 2종 걸린 생활 만들겠다.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내줄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특광 직원에게까지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는지 그걸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누구에게까지도 특광시공까지도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3층짜리 단독택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 분수에게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광시공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권고와 그런 건 필요 없으시고 한장 능신이 161페이지 찾으셨죠. 20년짜리만 보고 끝낼 겁니다. 4번 찾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의 실효 다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은 그 고실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1년다.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실효는 몇 년? 20년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8장 개발행위 허가부터 해나가십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설명 약간 하는 게 낫지 않으십니까? 우선 1번은 답이 4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용적률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나오면 용적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건폐율은 건축물 규모와 관련된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다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70.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일 6은이란 말 기억하시고 9, 8, 8, 7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500, 1,300, 1,100, 900, 200씩 낮아진다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일단 건너뛰시고 녹관 농자, 기본 건폐율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리고 기본 용적률 80%인데 세 가지 경우에만 그 용적률 100%로 합니다. 녹지지역과 관련되어 자연녹지지역 100, 생산녹지지역 100, 계획관리지역 100.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의 최대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 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5, 6, 7이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건폐율은 60이 아니라 최대 70, 500 용적률과 관련되어 맞습니다. 상업지역과 관련된 최대 건폐율은 중심 상업지역은 90이죠.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은 1,500. 그래서 2번 틀리고 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이지만 용적률은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은 얼마? 각각 100. 그래서 80이 아니라 100으로.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 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 풀어보신 분이 다들 5번이나 찍으셨으면 저보다 이제 더 고수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여기 생산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폐율 20%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는 70,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80.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짝지어지는 것은 5번이 되게 됩니다. 7번입니다. 아, 3번입니다. 용률 최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서를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러시면 꼭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준주거지역과 관련된 용적률은 500,
중공업적과 관련되어서는 400, 일반 공업적은 3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4번입니다. 용도 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선 1번 잠깐 보십니다. 아마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고도주거와 관련된 행위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 최저 한도란 말 들어가면 그게 틀린 겁니다. 고도주거와 관련되어서는 높이의 뭐만? 최고 한대. 최저 한도란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에는 문화재가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주변 경관이란 말 추정하시고 특별한 경관이란 말 추정하시면 이는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하는 것, 우리 터미널이 고속 터미널과 시외 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된다면 걔를 복합 터미널 하지 않습니까? 그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이 말 보게 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이지 특정 개발지능 지구란 말 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번과 관련돼 우리 기억하시는 게 특경, 특중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특경, 특중.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네 가지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 추구의 정의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특화 경관 지구에는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이란 말과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주변의 주변 경관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문화재란 말이 본문에 나오게 되면 얘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워낙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된 용도 지구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하나 알아주실 것은 우리 공법의 부정문은 90%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이 말 대신 대놓고 부정문인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10%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속에 없다란 말이 시험지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출제하는 분들이 워낙 애용하시는 출제 기법입니다. 이따를 없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그것 틀린 질문이라 판단하시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4번 찾으셨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적 지정이 일반적이지만 딱 세 가지가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연안 침식 그리고 이 말 기억나십니까? 최근 10년 내 동일한 재해가 두 번 이상 반복해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10년 이해입니다. 10년 이해란 말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지정 대상이 정택 10년 시공 30만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필수 지정.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딱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올 겁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꼭 시험거리라 생각하시고 답은 5번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냈는 것 같아요. 예, 보안이라는 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된다.
여기에 20년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만큼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답 5번입니다. 그리고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 지역 전부 추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뒤에 나오면 일부란 말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틀리게 되는 게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틀린 문제 내는 것이 패턴입니다. 그리고 9번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외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차장 100% 완화, 높이 120% 완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나오는데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만 완화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 체면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하신 거죠. 하여튼 답 2번입니다. 그리고 3은 도시개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4번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이라면 그 도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단위 면적은 30만 이상 필요합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또는이라 말 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개발 목적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정택 10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택지 개발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